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공룡의 얼굴과 또 몸통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같아 보이네. 처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좀 아주 재미있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설명해 볼게요. 여기까지가 목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있고 뭔가 안에 내포물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얼굴 형태의 두상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얘는 눈. 자, 눈의 형태일 가능성이 좀 높네요. 자세히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눈두덩이. 지금까지 본 거에 하면 눈두덩이. 자, 그리고 위상부에 그리고 입을 벌려 있어요.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가 있고 하부 조직에 들어가 있고. 예, 왜 이게 공룡이냐? 동물의 돌아서기냐면, 자, 이 근하고 속하고 다 사이사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핏줄 조직과 각각류 파충류의 기갑석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게 이제 기갑석이 공룡의 모습이나 공룡의 모습이 변환될 때, 치환이 될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목 부분이 지금 딱 있고 살짝 눕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요까지가 연결되어 있고, 이제 요 문을 파보면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자, 이제 오, 소름 끼치네요.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뭐라고 지을까? 최초 발견자니까 이름을 좀 지어주겠습니다. 이거는 공룡의 라스트 공룡이라고다. 몸통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보이니까요. 여기까지가 뭔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조금 더 멀리서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일단은. 너무 이쁘네요. 입을 벌리고 있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내가 지금 촬영하는 것 같네요. 눈두덩이 살아있네요. 자, 눈두덩이. 자, 여기에 눈썹, 눈동자, 그리고 약간 아래 눈.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느낌 오죠. 그리고 살아있습니다. 이렇게가 입 벌려있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좀 특이한 공룡 같아 보이고요. 네. 여러분은 주라기, 다이아몬드 주라기 공원에 오신 것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수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공룡 하석, 도라석, 울표 사타여, 뼈하석, 파충류, 공룡들의 무덤, 전 세계 유일한 공룡들의 무덤 매장지가 존재하며 최초 발견자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평에 해당됩니다.